안녕하세요. 떠바이다입니다. 햇살이 너무 좋네요, 지금. 뜨거워요. 햇살은 뜨거운데 바람은 차가워요. 추워요. 다육이 방에 들어와서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흐밀리수가 뽀사시하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아리타도 아가들을 많이 많이 품고 이렇게 아주 집을 이렇게 공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엄청 예쁘게 유접고 이렇게 유접국인데 이렇게 예쁘게 다져지고 있어요. 예쁘죠? 라디가즈도 꽃대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주 아주 푸석하게 예쁘게 이렇게 꽃이 피우고 있습니다. 시설성은 물을 좀 줬는데도 지금 좀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전망가도 시키면 다시 탱글탱글해진 아이거든요. 이 아이도 제법 색깔도 예쁘고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허브, 장미 허브도 제가 꽃대를 다 시들은 거 잘라냈더니 새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수북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얘는 또 하트 뭔데 기억이 안 나서 이름을 생략하고요. 우리 릴리시나 이렇게 얘는 적심했어요. 릴리시나를 갖고 제가 어디로 갔나 안 보이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살구 위에도 미꽂이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얘는 어머니 나는 오팔리나 얘는 오팔리나 미꽂이 하나이고요. 여기도 미꽂이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다 입꽂이 아이들이에요. 아보카도 크림도 이렇게 입고 재서 이렇게 통실통실하죠. 얘는 퍼플 딜라이트도 예, 입고 재가지고 벌써 얘가 2년 됐어요. 2년 아니다 올 그러네요. 2년 됐어요. 얘는 가을에 페리독트 이렇게 해서 해놓고요. 얘도 너무 이쁘죠? 에그리온인데 이렇게 아가를 많이 품고 있답니다. 얘도 아주 오렌지 화상예쁘다. 제가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조명을 시켰더니 얼굴도 커지고 통실통실해졌답니다. 립스틱 에보니도 요즘에 굉장히 색깔이 이쁘죠? 얘도 조명가서 시켰더니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얘가 뭐냐고요? 메티지아 철화예요. 예쁘죠? 너무 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선물 받은 건데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얘도 요즘에 영양제 좀 먹였더니 얼마나 이뻐졌는지 몰라요. 윤기가 나네요. 바나나 물에다가 흑염소 배가 섞어서 먹였더니 아주 통실통실하고 예쁩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흑개리인데 아무것도 없던 아이인데 목대가 병이 나가지고 버렸는데 구석에다 놔뒀더니 이렇게 얼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아이예요. 흑개리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 죽었던 아이가 이렇게 얼굴이 5개나 나와가지고 잘 자라고 있다는데 밑에도 또두 개가 또 났네요. 이렇게 조명가서 시켰더니 다들 얘는 꽃대에서 이제 다 이제 얘는 이제 다 끝났나 봐요. 끝나고 씨앗만 고여 있네요. 이거 좀 잘라놔야 봐야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양진도
시들시들하고 별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나나 물에다가 저기 흑염소 물에다가 섞어서 잠수를 시켰더니 빳빳해져 얼굴이 커졌어요. 이렇게 싱글싱글합니다. 형편 없었거든요. 요즘 얼굴이 커졌어요. 얘도 희성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아이인데 작년에 재작년에 조금 있는 거를 똑똑 잘라서 이렇게 꼽아놨더니 이렇게 많아졌네요. 풍성하게 이렇게 진주 레그리스랑 같이 한 집에 꼽사리를 껴놨어요. 얘도 요즘에 잠수를 시켰더니 곤돌라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인데 라인이 예쁘게 물들면서 하엽이 하드져서 이상하다 해서 점연을 시켰더니 팔팔하게 살아났답니다. 브립도자도 얼굴이 컸던 아이가 반에 반으로 줄어서 이렇게 또 두 개로 이렇게 변이가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얘도 맥돌이도 꽃도 피워주고 이렇게 꽃도 이렇게 초롱초롱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죠?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페리독트는 한참 인기가 있더니 요즘에도 막 엄청 비싸다나 이게 요즘에 많이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블리간스 블루레트 뭐야 이게 얘도 이렇게 홍미인도 이렇게 이쁘게 동글동글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얘는 휴레뉴도 이렇게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마디바도 이렇게 제가 이파를 다 떼어내버려 요만한 것밖에 안 나오면서요. 얘는 샴페인인데 예쁘게 쌍두로 엄청 컸던 아이가 이렇게 줄어들었답니다. 얘는 홍시고요. 홍시도 색깔이 많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파도 이렇게 예쁘고요. 이파도 약을 먹였더니 영양을 먹였더니 이렇게 탱글탱글해서 예뻤답니다. 그리고 얘도 원종 콜로라타도 괜찮고요. 프리메리도 예쁘고 여기 이사도라도 이렇게 예쁘고요.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멜라꼬리 아주 점점점 이제 약을 먹였더니 좋아졌고요. 얘도 점연을 한번 시켰더니 러시아 실생도 아주 연두연두하면서 예쁩니다. 그리고 우리 장미허브도 아니 러블리로즈도 저명가수를 시켰더니 다시 얼굴이 커지면서 살아났어요.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약발이 있긴 있어요. 바나나에다가 그 흑염소를 같이 섞어서 해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나고 있죠. 얘는 저명가수 안 시켰거든요. 얼굴이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춥수철아가 좀 말랐어요. 한번 저면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얘한테 저면 시켰더니 이렇게 예쁘잖아요. 화이트 그린이 너무 예뻐요. 뽀송뽀송하니 이렇게 분재가 돼서 변이가 돼가지고 막 한 송이에서 네 송이가 되고 두 송이에서 네 송이가 되고 네 송이에서 여덟 송이가 됐네요. 이렇게 예쁘게 예쁩니다. 뽀시시 뽀샤시 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공랑이도 꽃이 피고 있어요. 꽃. 이렇게 예쁜 아이가 꽃이 피고 있답니다. 얘도 둥글레 그린 빛이 그린 둥글잎 빛이 후레쉬 빛이 아유 모르겠다. 하여튼 이렇게 예쁘고 또 얘는 또 쪼글쪼글해지네요. 물 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러블리로즈가 이렇게 얼굴이 많이 바글바글하게 많이 이렇게 피어났어요. 너무 예쁘죠?
여기 있는 아이들을 하엽지고 막 그래서 몇개 뚝뚝뚝뚝 빼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많이 열심히 잘 자라고 있네요. 엄청 많죠? 바글바글합니다. 네, 자, 다 러블릴러죠. 이렇게 덮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계속 쫙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뜨거운 날씨 안에 있으면 너무 뜨거워요. 밖에는 시원하고 춥고 막 그렇거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거 보여줘서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거고 똑같은 거 보여줘도 상관없잖아요. 이쁘니까 보여주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감막 딱 이렇게 밑에 애들 깔아주는 걸 이렇게 차감막을 해놨어요.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만 밑에만 이렇게 해놨답니다. 그랬더니 조금 낮은 거 있죠? 차들이 오늘은 조금씩 이제 밀려들고 있네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은행님 나무가 너무 예쁩니다. 안녕.